네, 안녕하세요. 리강톡의 류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모태파리지안 스테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르세이 자랑 에릭입니다. 네,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프랑스 정부 결정에 따라서 프랑스 스포츠, 축구를 포함으로 스포츠 리그가 중단이 되었죠. 그래서 축구 같은 경우에는 뭐 리그 1, 리그 2, 그리고 나셔널 여자 축구 D1도 중단됐고. 유럽 5대 리그 중에 프랑스가 맨 먼저 축구 리그를 중단시켰습니다. 뭐 벨기나 네덜란드도 흥단했잖아. 네, 그에 따라서 리그왕 2019 시즌 최종 순위가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, 보면 순위의 소수점 보여요. 아, 그게 FFF에서 만든 퍼포먼스 인덱스인데요. 네. 지금까지 획득한 총 점수를 게임 수로 나눠서 퍼포먼스 인덱스 계산합니다. 왜냐하면 28라운드 때는 파리 사샤만 연기도 했어서. 아, 그럼 PSG 경우에는 연기돼서 한 경기를 안 치렀으니까 27경기로 계산했겠네요. 그래서 결국에는 리옹은 7위로 내년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도 못 나가게 됐어요. 좀 슬프네요. 네, 근데 가장 중요한 뉴스는 PSG가 마르세이랑 이겼습니다. 이두 팀이 일단 1대0으로 저 얼굴은 가리지 말아주시고요. 듣기로는 리옹이 정말 이게 불만족 들어와가지고 그 결정에. 네, 리오는 한 번도 빠짐없이 97년부터 계속 챔스에 나가잖아요. 네. 그래서 올라스 회장님은 진짜 화났고. 화날만하죠.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못 나가고. 특히 뭐 다른 나라, 뭐 독일이나 이탈리아, 스페인 아직 중단 안 하고 5월, 6월 정도 기다리고 계속 뭐할수 있다고 아, 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올라스 회장님은 프랑스 왜 그렇게 빨리 결정했느냐. 결정했나요? 좀 억울하긴 하겠다. 억울하긴 하겠네요. K리그는 이번 주에 시작을 하는데 K리그라도 봐야겠어요. 그죠? 그거라도 봐야겠죠. 그러면 이제 PSG, 마르세유, 그리고 렌. 네. 이렇게 세 팀이 챔스에 나가는 거고, 4위, 5위가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건데, 승격, 강등 요 팀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. 네. 아시다시피 원래 그 플레이오프처럼 있잖아요. 네. 리그1, 리그2. 네. 근데 올해는 특별히 마지막 2위 리그1에서 그냥 리그2 가고, 강등되고. 예, 뭐 아미앙스랑 투루즈. 네. 그리고 리그2의 탑 2위는 로리앙 랑스가 내년 리그1에 승격을 해주면서. 그나저나 리그1이 8월, 9월쯤에 다시 시작 할 거잖아요. 예정이죠. 할 예정이죠. 아직 모르는 거지. 네, 뭐 메르카토도 그렇고. 그렇죠.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니까. 네, 그 전까지는 저희가 계속 리그왕 팀 소개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2019-20 챔피언스 PSG 소개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안녕.